시작.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오, 잘하는데요?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오, 잘하는데요? 왼발, 뭐야, 잘 못한다면서요? 반대 크로스업. 일단은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크로스업만 할게. 백쪽 크로스. 자, 오른발 앞. 스톱. 여기서는 포핸드랑 좀 다르다. 어떤 느낌이야? 힘 풀어보세요. 하나, 둘. 더 빨리 한순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겨요. 얘가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 너무 길어져. 한순간에 내 쪽으로 당긴다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 공이 아마 이런 식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쪽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려면은 아니지 아니잖아 세우자면서 여기 엄지검지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요 엄지를 끌고 온다 생각 여기 끝이 이리로 와야 돼 여기서 멈추면은 떠요 치는 순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스톱 근데 셔틀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안 밀리는데 셔틀이랑 라켓이 붙어있으면 공이 떠요 아. 셔틀이 여기 있어요 그래야 내가 쳤을 때 공이 눌려서 가요 높이도 그럼 여기 있어요 근데 셔틀 위치마다 달라 내 셔틀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맞는데 내가 좀 늦게 출발해서 여기 있으면 내 팔도 똑같이 낮춰주는 아, 이거는 달라요 넘어가요 그 대신 자세가 서서 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늦게 잡았으면 자세를 처음부터 낮춰서 오는 자세를 낮춰줘야 돼. 다 허벅지 힘이에요, 허벅지. 알겠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괜찮아. 처음 지금 잘했어, 시작. 더 어떻게?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점프해서 오면은 안 돼요. 그냥 걸어온다 생각하고. 시작. 왼발, 오른발. 시작.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오, 잘하는데요?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오, 잘하는데요? 왼발, 뭐야, 잘 못한다면서요? 잘하는데. 시작.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오,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시작. 하나, 둘. 다시. 면 어떻게? 하나, 둘. 그렇지. 아까 제가 말했던 손목 생각하면서 하나, 둘, 더 거기서 끊기면 안 돼 봐봐요 아까처럼 여기서 살짝 앞쪽으로 가버리니까 많이 길어지죠 아까 말했지 근데 엄지 받쳐야지 엄지 받쳐서 얘가 면이 어떤 힘이냐면 자, 지켜봐요 하나, 둘, 셋, 넷 이 손목이에요, 이 손목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 여기, 소, 여기 근육 있죠 하나, 둘, 셋. 죄가 땡기는데.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한 줄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다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셔틀보다 라켓이 더 옆에서 손목 넣어줘야 돼. 그렇지. 셔틀보다 라켓이 더 옆에서,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더 눌러줄까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더 안으로 와야 돼. 아까 손목 어디? 둘, 그렇지. 마지막. 하나, 둘. 알았어, 화이팅. 잘했어. 이거 크로스만 되면은 쉽게 풀려. 이거 맨날 여기서 이러고. 근데 생각보다 쉽잖아. 에, 여기서 쉬어요? 아닌가? 그러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이걸 안 배웠어. 안 배워서. 근데 이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크로스 마스터예요, 이제? 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비하고 이제 크로스하고 푸싱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방금은 서서 했잖아요. 안 잊어버릴게요. 오케이. 진짜예요?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게 감각적인 거는 서비스나 드롭이나 헤어핀 같은 거는
이날 돼도 연습 안 해버리면은 금방 또 이런 감각이어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이제 스윙 자세는 알려줬어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